저렇게 팔아요? 응, 이렇게 팔아. 머리는 여전히 또 이렇게 색깔을 입어 넣으셨네. 그리고 동생들 진한 황태국 좀 내가 한번 끓여줘 보려고. 엄청 손이 빠르시네. 와. 기원아, 네. 기원아, 네. 이거 자. 잠깐만요. 네. 이걸 저리 갖다. 빠우도 매워. 우리는 비주얼이지. 아, 맛있겠다. 기다려. 다 돼가. 야, 이제 이게 좀 우러났겠지? 저도 인간이라면. 먹어요. 국이요? 국물, 더. 아, 그럼요. 아니, 이게 감자가 좀 더, 살포시 감자가 익어주면 되게 좋은데. 이쯤에 커피 한 잔 또. 어, 아이, 고맙다. 어, 먹여줘. 뭔가 딱. 이 타이밍에 또 이 카페인이 들어가 줄 타이밍이 됐어. 잘 먹겠습니다. 아유, 자.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감히 먹겠습니다. 이거 먹을게요. 자, 이걸로 뜨면 돼. 아, 저거 가져야지. 뭐야? 이걸로 뜨면 돼. 군들의 밥이 이거구나. 근데요, 이게 길면 쫙쫙 내지 않으면 이게 찔리거든. 아, 다행히. 너무 맛있어. 그러면 여기다 살짝 넣어야지. 맛있구나, 황태자국. 국물 괜찮아? 진하지? 너무너무. 어우, 소프해요. 너무 맛있어. 진짜는 어제 마신 술도 없는데 술이 깨. 먹으면 먹을수록 깊다. 이걸로 뜨면 돼. 군들의 밥이 이거구나. 어우, 맛있어. 내가 해줄게, 이렇게. 장난 아닌데? 진짜 우리 끓이는데. 사실 다른 것 같아. 오사리가 진짜 맛있어요. 고기 같아요. 고기가 맛있고. 와, 나물 진짜 우와. 맛있다. 이것도 맛있다. 나물. 맛있어요? 어, 맛있어. 자, 두부 하나씩 가져가서. 요거 먹어보자. 이거 산초 기름으로 짜서. 산초가 뭔데요? 산초 있잖아. 우리 추어탕 먹을 때 가루 있잖아, 가루. 아, 아 그걸로 이거를 낸 거거든. 이거 하나, 그러니까 밥에 얹혀가서. 어, 이거 밥을. 이국적인. 어, 아, 또 외국 생활 생각나. 이거 어느 나라예요? 어우. 두부 괜찮아? 예, 네, 맛있어. 내가 해줄게, 이렇게. 장난 아니지? 감사합니다. 아, 산초 기름. 그, 다른 맛이 나요. 바꿔야지. 자, 먹어봐. 이거 원래 눈이 다섯 개 있어. 어. 남아. 산초 기름. 뭔가 느낌 다르게. 느껴져. 어. 아, 이거구나. 아, 산초가 이 맛이구나. 아. 그러네. 아, 맛있다. 그 소스도 갖고 와볼까나? 어. 뭐 맛있대?
쉽게? 쉽게 느끼니까요? 쉽게? 네. 이거를 두부에다 먹으면 맛있어서 그래도 모두물을 데피고 있어 지금 모두물을 그래서 지금 하고 있어. 저도 집에 있을 때는 그냥 모두부 끓여서 먹어요. 다이어트 할 때 두부 먹어요. 최고 최고. 모두부에서 요거 묵은지에다 저기다 싸 먹어도 또 맛있어서. 자 먹어보자. 아. 황토 식혜를 좀 많이 떠서 먹어봐. 어 맛있다. 두부 엄청 맛있다. 그치? 그래서 두부하고 사사시켜. 진짜 별미다 황토 식혜. 그치? 네. 아 아침부터 폭식하네 그냥. 아. 원래 폭식은 아침에 해야 돼. 아, 선생님, 근데 진짜 잘 먹었습니다. 정말 잘 먹었습니다. 어, 형, 뭐예요? 이거. 황태 육수, 이걸로. 동욱이 황태 국수. 육수에다 이제 국수 말아가지고. 국수하고 계란도 하고. 여기 지금 물 많아요, 형? 많아, 많아. 잔뜩 있어. 이거 동욱아. 어제 이렇게 우러낸 거야. 이거를. 이게 육수예요? 육수 이렇게 빼놨지. 아. 앉아다. 남들이 안 하는 거 다 하지. 먹자, 먹자.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국물이 진짜 진해요. 진짜. 어, 네. 진짜 무서워요. 이건 진짜 진짜 얘는 아침보다 더 고소해졌어요. 아 근데 진짜 이게 속이 불편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아 국물이 너무 진해요. 너무 맛있어요. 엄청 많이 넣었거든요, 여기다 황태머리를. 이건 어때? 진짜 고소해요. 그리고 황태 그 국물 맛이. 특유의. 면이 잘 삶아졌다. 면이 아, 이거는 진짜 맛있다. 하면은 꺼져.
내장국. 와, 진짜 속이 진정된다. 아, 진짜 깊다. 이거 열나. 열나. 저는 이거 먹으면 좀 더울 수 있어요. 왜? 와. 시원하게 야외에서 먹는 느낌. 황태국수는 진짜 맛있다. 처음 먹어봐요, 진짜. 나도 처음 해보는 거야, 나도. 이게 메뉴에 없죠, 이런 게. 이런 거 누가 만드니? 야, 이런 거라, 야, 이거. 좀 시원하고 괜찮죠? 좀 하면 되려. 지가 더우면 다 더워야 되고 지가 추면 다 추워야 되고 너 눈 그렇게 뜬다. 무술하니까는. 근데 언젠가는 그날이 오기만 기다린다. 아, 진짜 깊다. 와. 엄마가 화장마차 할 때 이렇게 보고서 화장마차 그걸 붙여줬어요? 또 했어요?